현재 데이터에는 1900년생, 2000년 이후생이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주민번호로 나이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if 함수를 사용해서 주민번호의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 값이 1과 2인 경우에는 1900년을 더하는 나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3과 4인 경우에는 2000년을 더해주는 나이 계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함수 사용해야겠죠? 함수 마법사를 열겠습니다. 조건은 오아 함수, 조건 두 개죠. 오아 함수를 중첩해서 수식 입력 줄에서 오아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오아 함수로 변경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mid 함수를 중첩해서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위치가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죠. 하나를 추출한 다음에 이 값이 1이냐라고 조건을 줍니다. 이때 mid 함수로 추출한 데이터의 형식은 문자이기 때문에 조건 값을 만들어줄 때 큰따옴표로 문자열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mid 함수로 추출한 여덟 번째 자리의 문자 하나가 이랑 같으냐라고 조건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은 바로 해당 주민번호가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valueIf 참여 결과 값은 나이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year 함수를 이용해서 today 함수.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빼기. 그다음에 주민번호 앞두 자리가 생년에 해당하겠죠? 먼저 1900년생이니까 1900 더하기 left 함수를 이용한 다음에 주민번호에서 두 자리를 추출합니다. 그럼 현재 70이 추출되겠죠? 그리고 1900과 더해서 19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계산은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커서를 두고 더하기 1을 합니다.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value if fa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 또는 2가 아니라면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3과 4인 경우죠. 3과 4인 경우에는 2000년 이후생이니까 나이 계산에서 1900을 더하는 게 아니고 2000년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을 더하기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 지금 이 값이 잘못되었네요.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이 잘못된 경우 수정할 때에는 해당 셀을 선택하고 다시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여기에요. 아홉 번째가 되겠네요. 여덟 번째 자리에 한 문자가 2인 경우.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다시 수식을 복사해줬더니 지금처럼 19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